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한 것처럼 이번 대장동 개발이라든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보면서 주역도 등장하지만 조역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조역들을 그 캐릭터, 인물의 특성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중심으로 보면은 참 유동규 씨나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서 크게 깨우치고, 예, 죄값을 치르고, 예,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고, 남욱 씨도 그렇게 한 것 같고, 정영학 씨는 뭐 일찍부터 뭐 녹취록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김만배, 정진상 그리고 김용 이 사람들은 절대 안 불 거다. 이번에 또 김인섭 씨도 불 수가 없죠.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1년 정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재수감이 돼도 절대 이런 김만배 씨는 안 부를 것. 그러니까 뭐 사람으로 따지게 되면 좀 속으로 독종인 거죠.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만배는 절대 안 불 거다.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 이야기죠. 이번에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네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어이 김만배 말 꾸미지 마. 이렇게 여러분들 판사가 경고를 한 겁니다. 그냥 말하기 싫으면 묵비권 행사하고 사건 조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입니다. 재판부가 당신 진술이 앞뒤가 너무 안 맞으니까 자꾸 그렇게 거짓말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김만배는 정진상 씨가 자신에게 20억 원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고 거짓말 하는 거죠. 과거 천화동인 1호가 유동규의 것이라고 한 것은 허언이었고 거짓말이고 김만배는 유동규 씨와 남욱 변호사의 호의로 돈을 줬다고 말했다가 재판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이고 이제 법조 출입을 오래 했기 때문에 뭐 변호사 출신은 아니지만 어떻게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것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아는 거죠. 아무튼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 여러분 본인한테 맞도록 다 편집해가 다시 진술하는 겁니다. 그러자 재판부가 진술 앞뒤가 너무 맞지 않는다. 공동비 편입 부분도 그렇고 4명이 다 죽어도 그렇고 화해의 제스처로 남욱에게 돈을 줬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당신이 말을 만들어내지 말고 본인 혐의와 관련된 부분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지 자꾸 말을 꾸며서 이렇게 법정에 진술하지 말라는 거죠. 모순된 진술이 계속 나온다. 판사가 이 정도 경고할 것 같으면은 아주 심했다는 이야기죠. 이 양반은 끝까지 안 불 겁니다. 뭐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검찰이 은닉 재산을 다 찾아내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있는 한 끝까지 안 불겠죠. 돈이 있는 한. 돈만 있으면 여러분들 몇 년 살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럼 세상은 밖에 있을 것이고 그러면 또 모르지 않습니까? 예, 입이 무겁게 누구를 보호해 줬다는 그런 명분으로 스타가 돼 국회의원 한번 해먹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은 바뀔 거니까. 한 1, 2년 살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돈만 안 뺏기면 되는 거죠. 그 은닉 재산을 검찰이 얼마나 찾아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수십억 이상은 갖고 있겠죠. 이 이야기는 이미 나왔습니다. 올해 2월 24일자 보도입니다. 우연히 여러분들 재판 과정에서 김만배 씨하고 남욱 씨가 이렇게 만난 계기가 있었습니다. 뭐
나는 끝까지 안 부인하겠다. 남욱 네가 너무 독하게 그냥 불어가지고 내가 지금 좀 곤란하다. 그렇게 이야기한 독종인 거죠. 여러분들 대장동 관련 공판 당시에 남욱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입을 끝까지 다물겠다는 거죠. 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돈이. 본인은 은닉 재산을 끝까지 얼마 정도는 챙길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이 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번 이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검찰 수사가 그렇게 아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성문을 지키고 있는 정진상, 김용, 김만배란 사람이 배반할 가능성이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 사람 앞에 다 막히는 겁니다. 그게 다 왜 그러냐 하니까 김만배는 배팅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세상을 바뀔 것이고 내가 여러분들 꼼불쳐 놓은 돈은 누구도 찾아낼 수 없을 것이고 그럼 몇 년 살면 된다 이야기야. 몇 년에 뭡니까? 수십억 수백억 정도를 남길 수 있는데 그 짓을 왜 안 하냐.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진짜 사람 괜찮다 해가지고 다음에 권력 잡은 자에 한 자리 줄지. 그거를 다 계산하는 겁니다. 김만배는.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